차렷 경례 필승. 어떤 높으신 분이 그랬습니다. 혐의자 빼라, 혐의 사실 빼라. 왜 해병대는 말을 하면 안 듣느냐. 그래, 그 수사회합에 맞서 싸운 말 안 듣는 해병대들 오늘 여기 다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1919년 3월, 1960년의 4월, 1980년의 5월, 1987년의 6월, 그리고 2016년 탄핵의 촛불까지 우리 국민들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주역은 바로 여기 계신 국민들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바로 최해병이고 박정훈 대령이고 말 안 듣는 해병대고 기적의 역사를 이어갈 이 나라의 주권자들입니다. 3일 뒤면 재표결입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5월 28일 우리 국회에서 다 함께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열어갑시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의 김규현 변호사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차렷 경례 필승. 바로 어떤 높으신 분이 그랬습니다. 혐의자 빼라, 혐의 사실 빼라, 죄명도 빼라. 왜 해병대는 말을 하면 안 듣느냐. 그래, 그 수사회합에 맞서 싸운 말 안 듣는 해병대들 오늘 여기 다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기 단체 회장님들은 어느 정도 아시죠? 함께 묵묵히 싸워온 해병대 전우들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남전 참전 유공자 이근석 해병님, 그리고 최병태 해병님, 예비역 소령 조우영 해병님, 정의자유해병연대 조직위원장 권태영 해병님,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 박세환 재정국장님, 장영수 감사님, 장현우 감사님, 그리고 여기 다 참석해주고 계신 모든 해병 전우, 해병 가족 여러분, 모두 이 사건의 진실을 위해 함께 싸워온 사랑스러운 전우들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범죄를 덮기 위해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경로를 들었다는 내부자 진술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녹음 파일까지 확보됐습니다.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공수처가 잘 수사하고 있는데 왜 특검이냐? 정쟁거리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 우리 공수처 수사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인력과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한 명 조사하는데 한 달씩 걸리고 있는 공수처입니다. 이런 속도로 이종섭, 이시원, 임종득, 신범철, 그 밖에 이름도 모르는 대통령실 저 비선들 언제 다 조사할 수 있습니까? 이 수사 언제 끝납니까? 공수처는 기소권도 없어서 이거 끝나면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결국 7월, 8월 통신기록이 다 삭제될 때까지 질질 끌어보겠다는 수작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꼼수에 놀아날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특검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3개월이면 수사가 다 끝나는 신속한 특검! 군인들도 다 기소할 수 있는 통합적인 특검!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공정한 특검! 그리고 해병대에 떨어진 사기와 명예를 다시 되찾아줄 국가 안보를 위한 특검!
시점. 어떻게 봐도 이제는 특검밖에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탈표. 다들 얼마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께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1919년 3월, 1960년의 4월, 1980년의 5월, 1987년의 6월, 그리고 2016년 탄핵의 촛불까지 우리 국민들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주역은 바로 여기 계신 국민들입니다. 여기가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바로 최해병이고 박정훈 대령이고 말 안 듣는 해병되고 기적의 역사를 이어갈 이 나라의 주권자들입니다. 3일 뒤면 재표결입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으켜봅시다. 우리 같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저 범죄자들을 물리치고 진실을 밝혀봅시다. 5월 28일 우리 국회에서 다 함께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열어갑시다. 차렷 경례 필승.